네, 우리 이제 그 기존 제가 최근에 했던 중상반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관계대명사 수업을 했어요. 가장 최근까지 했죠. 그렇죠? 아, 네. 혹시 기억이 안 나냐? 저 불쌍하지 않았어요. 아, 저 불쌍해. 아이씨, 최근에 씨, 관계사였구만. 아무튼간. 그래서 관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개념이 좀 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존에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고요. 뿐만 아니라 좀더 근원적인 어떤 것들을 제가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냥 가볍게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교재, 이 진도 나가기 전에 교재 구성만 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여러분 채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본격적으로 끝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구성을 보면은 앞에 이제 이렇게 쭉뭐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개념과 관련된 이제 유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빈 칸이 뚫려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빈 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 교재 맨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채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빈 칸에 이제 개념이 쫙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쭉 넘어가다 보면은 아직도 안 끝났네요.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개념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교재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이런 단순 빈칸 문제 있죠. 단순 이 개념 빈칸, 단순 개념 빈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쭉 넘어가는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러다 이제 파트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문장을 연결하기 해갖고 이렇게 뭔가 쭉 나와 있습니다. 겁나 많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네요. 관계대명사 완과 대세 대한 것, 이런 새로운 개념 나오고, 또그 개념에 대해서 빈칸으로 쭉 개념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은 거의 뭐 125쪽 이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번 주 내로 이거를 다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할 생각은 없고,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모든 학교가 시험이 끝나는 일정이 5월 4일이에요. 5월 4일. 그래서 다음날 어린이날 끝나고 그주 지나고 나면은 아마 5월 8일인가 7일인가가 월요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다음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3주 정도. 그래서 그때 이어서 할 거예요. 이거를. 이걸 이어서 할 거고,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어법 사항을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이번 주 이거 다 끝낼 거다 이거 아니니까.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방금 말했던 개념 연습할 만한 용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각자 이제 정규 수업 때 나가는 진도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진도 나가는 거에 비해서 문제풀이 양이 적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적지는 않거든요. 우리 각자 문법 교재 생각해보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개념 빈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거든요. 내가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 관계대명사를 몇 번을 봤을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아마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한 5,000번은 넘게 보지 않았을까, 관계대명사.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관계대명사를 막 일일이 막 하나하나 이렇게 막 글씨 쓰면서 암기 달달달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이런 적은 없어. 왜냐? 저는 관계대명사 수업만 14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말하잖아요. 맨날. 맨날 말하니까 까먹을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뭔가를 개념을 익히고 암기한다는 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당연히 반복입니다, 반복. 근데 단순히 여러분이 막 개념만 디비가 쓰면 조금 지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연습을 할수 있는 이 교재로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딴건 몰라도 이번 학기 때 관계사만큼은 완벽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가도요, 고등부 어법 기준으로 30%는 먹은 거예요. 30%나 먹은 거예요. 이 관계사만 제대로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파트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 받고, 요게 페이지는 많은데 막상 풀어야 될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뒤에 가면 풀게 많아요. 뒤에 가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뭐가 쭉 있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죠, 대충 보면.
뒤에 가면 좀 있지만 이게 개념을 쓰는 거라서 생각보다는 어쨌든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이번 주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여러분의 성과를 한번 보고 제가 적절히 이제 숙제량을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재 설명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여러분 채점 못한 거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한번 확인도 좀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진행을 할게요.
시가 거의 한석공이네요. 제이랑 하진이랑 정확히 정반대네. 정반대. 네? 정반대. 한 사람은 구문은 잘했는데 해석이 안 되고, 한 사람은 해석은 잘했는데 구문이 안 되고. 반대네. 반대. 자, 잘 봤고요. 관계사를 하기 전에 딴 걸 먼저 해야겠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세점다 못하셨어도 돼요.
어떤 기본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영문법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영문법 기본.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피디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말리지 않겠지만 네, 어쨌든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영어라는 언어를 배울 때요. 영어라는 언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영어와 한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문장 구조가 다르다? 어떻게 다른데요? 저희 나라는 동사 저희 나라가 뭐냐 자식아. 대한민국의 네. 한글은 소수로 가면 뒤에 오는데 네. 영어는 그 소수로가 주어 다음에 가고 네, 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영어와 한글의 언어는요 이제 방금 정우가 말한 대로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좀 이제 쉽게 말하면요 제가 추가를 하나 할게요. 일본어를 하나 추가해보겠습니다. 일본어를요. 그러면 한글과 일어는요 언어 구조가 똑같아요. 언어 구조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사의 언어라고 불러요. 조사의 언어. 한글과 일본어는. 근데 영어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격의 언어라고 불러요. 격의 언어. 그래서 언어의 구조가 다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국문법 시간에 아마 배울 텐데 무슨 뭐 저기 뭐야 뭐 예를 들면 은느니가 뭐 이런 말들이 있죠. 뭐뭐의 뭐뭐 다 이렇게 이제 끝말이죠 끝말 그러니까 맺음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맺음말 이제 끝말을 말하는 건데 결국에 한글과 일본어는 뭐냐면요 이 은느니가 을를 의 에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것만 잘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당연히 우리가 기왕이면 이런 순서로 써야지 하는 것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문법적으로 이런 식의 순서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건 있지만 우리가 순서를 바꿔 쓴다고 해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즉 조사만 잘 갖다 붙이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 그게 바로 한글이나 일본어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나 좋아해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좋아해 너를 내가 어떻게 바꿔도 우리말은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여기 써있다시피 뭐라고 썼습니까? 제가? 격의 언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 영문법 배울 때 격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격. 격이 뭐예요? 성격? 저기 뭐야 화진이는 뭘 그렇게 샤프를 탐구하고 있냐? 이거 지금 중요한 건데. 봐봐. 우리가 격이라는 말을 그럼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들어본 적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격이라는 말 영어식으로 네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내가 아마 예시를 들면 들어봤을걸요? 주격 목적격 들어봤잖아요 그 격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치라는 뜻이거든요 위치 자리라는 뜻이야 자리 우리가 흔히 인칭대명사 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I, mine, mine, you, your, yours 우리 맨날 외웠던 거 어렸을 때 그럼 여기서 주격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주어, 위치라는 뜻이에요. 주어, 위치. 즉, 주격은 무슨 말이냐? 정리하자면 주어, 위치에서는 이렇게 써. 이게 주격이야. 목적격은 목적어, 위치에서는 이렇게 써라. 이게 목적격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격이라는 건 뭐다? 위치입니다. 위치. 결국에 영어라는 언어는 뭐가 중요하냐?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즉 이런 것처럼 한글과 일본어랑 다르게 영어는 이 언어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일본어는요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좀 까놓고 말하면요 일본어는요 딱 두 가지만 되면 돼요 두 가지만 첫 번째 한자로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일본어는요 그러니까 내가 한자 좀 잘 공부하고요 두 번째 단어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이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데스크도 알고 있고, 체어도 알고 있고, 월도 알고 있고, 스위치도 알고 있고, 우리 아는 단어 되게 많아요. 영단어로. 근데 우리가 단어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영어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 영장 막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구조가.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어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저기 뭐야 조사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만 잘 외우면 돼요. 조사만. 조사만. 근데 영어에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영어는 자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자리. 그러니까 내가 friend라는 친구라는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요. 이 friend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냐, 여기다 쓰냐, 여기다 쓰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결국에 영어는 뭐다?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한 언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문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문법에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질문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 우리 시험 보면요, 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 모든 질문하는 게 결국 뭔 줄 알아요? 결국 뭐냐면 이 자리에 이거 써도 돼?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투동사원형 써도 돼? 이 자리에 ing 써도 돼? 이 자리에 형용사 써도 돼? 다 자리 물어보는 문제예요. 결국 문법 문제의 기본은 뭐냐? 자리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 자리에는 뭘 써도 돼? 이 자리에는 뭘 쓰면 안 돼? 이것만 안다면 그러면 영문법 끝나는 거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어느 자리에 뭘 써야 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뭘 써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영문법을 배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 뭘 쓰냐 항상 항상.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선생님 어느 자리에 그럼 뭘 써야 돼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느 자리에 뭘 써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게 뭐냐? 바로 품사와 성분과 형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너네 탈품사 하면서 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렇죠? 성분이란 말은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 있지만 성분은 쉽게 말하면 어쩌라고 끝나는 애들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애들. 얘네가 성분을 말하는 거야. 문장의 오형식. 아까 우리 데일리에도 나왔던 거죠. 1, 2, 3, 4, 오형식. 이런 거 우리가 왜 배우냐고. 자리 알려고 하는 거야. 결국에 자리 알려고. 됐어? 그래서 결국 기본은 뭡니까? 우리가 명사라는 녀석은 어느 자리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쓴다. 형용사라는 놈은 보어나 수식어 자리에 쓴다. 부사라는 놈도 역시나 수식어 자리에 쓴다. 동사는 당연히 동사 자리에 쓴다. 이게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조합해서 뭘 만듭니까? 문장의 다섯 가지 형식, 1, 2, 3, 4, 5 형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문법을 배울 때 항상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너네는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리를 알려면요. 어느 자리인지를 알려면요. 품사를 알아야 돼요. 품사를. 그래서 품사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자리와 품사.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문법을 배울 때. 자, 그럼 자리와 품사까지 다 알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즉, 해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문법을 배울 때 항상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게 뭐냐면 자리가 어디냐? 품사가 뭐냐?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품사, 자리, 해석. 이 세 개만 알면은요. 그 해당 문법에 반응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과 배운다 하더라도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영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그래서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품사가 뭐야? 어디에다 써야 돼? 해석이 어떻게 돼? 이런 거예요. 우리 관계사가 지금 관계대명사를 배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뭐야? 어느 자리에 써야 돼? 해석이 어떻게 돼? 이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영문법.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어와 이제 한글을 비교해서 이제 구조적인 걸 간단하게 말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언어의 단위에 대한 거예요. 언어의 단위. 자, 이것도 역시나 영어와 한글로 나눠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글 같은 경우 우리가 한글로 글을 쓰기 위해서 구성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요. 바로 자음과 모음입니다. 맞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됐어요? 이거를 조합해서 우리가 단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단위는 자음과 모음이고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거를 조합해서 낱말, 즉 단어를 만듭니다. 자,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뭘 만듭니까? 이제 문장을 만들고요. 이 문장을 여러 개 조합해서 문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언어의 단위가 커져갑니다. 자,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떨까? 영어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그렇죠. 알파벳이죠. 알파벳. A, C이죠.
그럼 우리가 이 알파벳을 적절히 조합해서 만드는 게 바로 낱말, 단어가 돼요. 단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단어를 조합해서 이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가 있냐면요. 구라는 녀석이 있고, 절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다 적절히 조합해서 만드는 게 바로 문장이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말에도 구와 절이 있어요. 당연히 모든 나라 언어에 있는데 제가 생략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구는 뭐고 절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데일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좀 나눠서 한번 써보자면요, 구와 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말했다시피 구와 절은요, 단어를 두 개 이상 조합해서 만든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덩어리. 그래서 이 녀석들의 공통점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와 절의 공통점. 공통점은 뭐다? 단어가 두 개 이상 합쳐진 어떤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거를 우리가 구 또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냐? 오늘 데일리에도 나왔지만 구라는 녀석에는요,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어가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을 이 덩어리가 만들어졌어. 덩어리가. 근데 이 안쪽을 살펴보니까 주어 동사가 안 들어 있어. 그럼 이 덩어리를 구. 안을 보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 있어. 그럼 이 덩어리를 절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명칭이에요. 명칭.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아무 단어나 합치면 그걸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I love you 이렇게 써볼게. I love you. 그러면은 이렇게 묶였으면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네. 이렇게 묶였으면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구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와 절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여러분 영단어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나도 없어요. 막 쓴 거예요. 막 쓴 거. 이건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단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규칙이 없잖아. 규칙이. 규칙이 없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파벳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려면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을 기반으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와 절을 만들 때도요, 단어를 가지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이. 즉, 구와 절을 만들기 위한 규칙. 즉,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고요,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들을 알려드릴게요. 재료들. 그러면 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다 쓸게요. 제가 자리가 없으세요. 재료가 바로 그 유명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from, at, on, in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전치사들은 또 뭐가 있냐면요, 부정사가 있습니다. 부정사. 여러분 초부정사 들어봤죠?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들어봤죠? ing 형태. 그리고 분사라는 건 들어봤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냐? 구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즉 이놈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를 만든다. 전치사에다가 뭐가 나오면 그 덩어리를 구. 투의 동사원형 나오고 또 뭐가 나오면 구. ing 나오고 뭐 나오면 구. pp 나오고 뭐 나오면 구. 됐어요? 이런 덩어리를 전부 다 구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절이라는 것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습니다. 얘는 재료가 세 개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두 번째, 의문사. 마지막 세 번째, 관계사가 있습니다. 됐어? 이렇게 세 개. 이 세 개가 전부 다 뭐냐?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다. 자, 절이라고 했으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접속사의 주어 동사라는 덩어리,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덩어리, 관계사의 주어 동사라는 덩어리, 이 덩어리를 전부 다 우리가 절이라고 명칭을 부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이제 어법특강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이 파트예요. 이 파트. 관계사. 즉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절에 관련된 어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와 절이라는 녀석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구라는 녀석은 다시 한번 주어동사가 없고 절은 주어동사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둘 중에 누가 문장 길이가 더 길어요? 절이 일반적으로 길어요.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길이가 길어요. 보통은요.
얘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짧다는 거는 결국 뭘 뜻하는 거냐면요, 간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간결성. 나는 간단하고 간결하게 뭔가를 전달하겠다. 이 간결성을 말하는 거고요. 길이가 길다는 거는요, 상세함을 말하는 거죠. 상세함. 그러니까 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대로 얘기하겠다.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영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언어고요.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간결하게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세하게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구로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절로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부 때 배우는 문법들이 다 뭔지 알아요? 구를 절로 바꾸고 절을 구로 바꾸고 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써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투투.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바꾼다? 소, 배, 텐트 이렇게 바꾼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배우는 줄 알아요? 투투는 여기 투 보여요? 투? 이 투가 뭐야? 부정사예요. 구예요. 구. 근데 여기 that 보이죠? that. 이 that이 뭐냐? 접속사거든. 절로 바꾸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부 때 다 문장을 이렇게 전환하거나 하는 것들을 왜 배우는 거냐? 상황에 맞게끔 써야 되니까예요. 상황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랑 얘는요, 의미가 약간은 달라요. 약간은 달라. 해석이 약간 다르거든. 근데 사실상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다가 아래에 있는 놈이 아무래도 문장 길이가 더 기니까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영문법 기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언어의 단위에 대해서 구와 절을 나눠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우리가 배우는 관계사는 뭐에 관련된 거다? 절에 관련된 거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아, 일단 뭔지 모르지만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인가? 이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사라는 문법을 배울 거면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 썼었던 품사, 자리, 해석이 뭔데? 이거를 따질 줄 알아야겠죠. 됐어? 여기까지 할 줄 알면 뭐라고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50% 먹고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다 특이한 애들이 있죠. 특수한 경우들. 다 그런 거에 대한 암기, 개념 암기가 필요한 영역들일 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제가 관계사 할 때마다 메모하는 필기인데요. 요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한번 여기부터는 좀 필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분은 필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미 너는 본격 시간에 다 했잖아요. 할까요? 아니, 편한대로 하세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넌 어차피 그 노트에 다 필기 돼 있을 텐데. 이거 많은 거죠. 뭐가요? 여기 엄청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필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관계대명사 수업을 하면서요 웬만하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너네가 공부할 때는 책에 있는 걸로 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 책을 보시면요 기본 개념이 안 나와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뭔지조차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정도는 제가 좀 잡겠습니다. 기본 개념.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달리 필기를 할게요. 제가 기존에 하던 거. 자, 관계대명사가 뭐냐 이건데요. 질문을 좀 할게요. 하진아, 네. 관계대명사가 뭐야? 네가 아는 대로 말해. 선행사를 꾸며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품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이는. 불안정한 절. 불안정한 절. 오케이. 좋아요. 뭔가 이제 나름 이제 다 이제 배운 것들이 좀 이제 티가 나네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관계대명사가 뭐냐라고 물어봤지 관계대명사의 역할이나 관계대명사의 구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하진이가 말한 건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말한 거죠.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 역할을 말한 거고 제이가 말한 거는 관계대명사의 구조를 얘기한 거죠.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 근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뭔데 이게 뭔데 자꾸 맨날 나오는 건데 왜 자꾸 내 눈앞에 나타나냐고. 자, 뭔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보면은요 이게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렇게 된 거거든? 합성어야, 합성어.
실제로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Relative pronoun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쓰면요. Relative가 뭐냐? 관련성이 있는 이런 거잖아. Pronoun이 대명사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관계대명사예요. 말 그대로 영어로 쓸 때는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에 이제 용어를 좀 보자면 관계라는 거는요. 여러분 잘 봐봐. 관계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 관계가 있다. 그럼 관계가 있다는 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해볼게.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는 건 연관성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요. 연결성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여기서 관계라는 말이 뜻하는 건 뭐냐면요.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결성. 그래서 연결성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쓴 연결성이라는 건요. 결국에 연결한다는 거잖아. 우리가 품사 중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 뭡니까? 접속사도 접속사. 결국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요. 접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접속사. 됐어요?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품사가 8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8개의 품사 중에서 무려 접속사라는 품사 하나, 대명사라는 품사 하나, 이 두 개의 품사 역할을 한 방에 하는 거예요. 얘가. 두 개의 역할을 이 하나가 한다고. 그러니까 뭐냐? 가성비가 짱이라는 거예요. 가성비가. 왜냐면 두 개의 품사 역할을 한 단어로 퉁쳐버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영어에는요.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든 간에는 언어의 절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구절절을 길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잠깐 재밌게 얘기해 줄게요. 좀 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초삼 때였거든요. 초삼 때? 초삼 때 우리 그 아버지가 좀 이렇게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귀가를 하셨어.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와갖고 이제 날 부르는 거야. 에? 와서 앉아봐. 앉았어. 10살짜리 루이. 이제 앉아. 그러고 에? 너희들 말해 요새. 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면서 아빠가 말하고 뭐라 해. 그러고 아이 뭐 열심히 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그 원래 이 술 취한 아빠들은요 말이 많아요. 말이 되게 길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말이 길어지면은 짜증나잖아. 솔직히 짜증나고 막 듣기 싫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는요 최대한 간결하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잔머리 하나 진짜 잘 돌아갔거든요. 내가 아 아빠의 그런 훈계를 듣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야. 뭐라고 했냐면 한 20분째 들었어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살입니다. 10살 때 참고로 지금 제 아들이 10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아 아빠 제가 요새 그 용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이건 제가 해갖고 10,000원을 딱 주시는 거야. 근데 당시에 10,000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당시에 10,000원이면요 제가 살짝 오버하면 초삼이 한 달